친구들 안녕. 카타 언니예요. 세븐 언니예요. 세븐 언니요. 언니들 진짜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지냈어요. 진짜 잘 지냈어요. 근데 좀 추워졌어요. 네, 많이 추워졌어요. 너무 많이 추워요. 11월이 되니까 막 두꺼운 옷도 입고 막 뒤뚱뒤뚱 펭귄 같이 걷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장갑도 이제 끼고 다녀야 되고요. 목도리도 핥고 다녀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눈도 올 것 같아요. 아, 기대돼요. 눈이 오면 눈싸움도 빵빵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전요 어제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을 먹었어요. 와. 언니는 겨울에만 붕어빵 먹어요? 저는 여름에도 붕어빵 먹어요. 와, 대단하다. 네. 파는 데가 없나요? 내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붕어빵 막 사서 먹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겨울에 먹어야 맛있어. 네, 겨울에 따뜻하니까. 맞아요. 네. 언니들, 근데 오늘 오랜만에 또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게임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게임! 좋아요, 언니. 게임. 네. 어떤 게임이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종이컵 게임! 오늘은 또 그냥 종이컵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동물 종이컵. 동물 친구들. 여우는 네. 남구는 집에서 종이컵 있잖아요.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니 이걸로 뭐 하는데 이렇게 오늘은 종이컵을 가지고 성을 만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봐봐요. 성 완성됐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 만들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종이컵 한 개가 올라올 만한 세모를 만들어볼게요. 네. 알겠죠? 네. 자, 우리 언니들 같이 힘 합쳐서 오랜만에 우리 팀이에요. 팀. 네. 네. 깜부예요, 깜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팀이야, 팀. 네. 커튼. 팀이야, 팀. 자, 우리 해가지고. 같이, 우리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니까. 빨리 해요. 어때요? 안 돼! 안 돼! 힘을 모으니까 잘 되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돼요. 이쪽으로 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따라라라. 와, 친구들 여기 저 숨었어요, 지금. 주저앉았고요. 주저앉았다. 자, 이렇게 벌써. 어때요? 진짜 어제 성이 완성됐죠? 네, 언니. 완성되었어요. 네. 와, 진짜 멋지다. 우리 주주 언니가 안 보여요. 멋있어요. 네. 언니 이렇게 성을 멋지게 사니까 되게 높고 굉장히 멋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데 언니들 만약에 여기 있네, 지금. 여기 있는 하나의 종이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 당연히 완전히 위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죠. 아, 근데 한 개밖에 하나 없어지는 건데도요?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종이컵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쌓았는데 언니 이쁜데 혹시 그거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하나 해볼까요? 아, 언니 자신 없어요. 바람으로 볼까요? 언니도 바람 한번 불어볼까요? 아, 요거를 하나 빼면 어떻게 되는지 언니가 정말 알고 싶어요? 한번 제가 친구들 한번 언니가 그래도 여기 중에 한 개만 뺐는데 무너질까?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정말 언니 무너졌어요. 와르르. 속상해. 와르르 무너졌네. 막 여기서 막 혼자 맞아 맞아. 단 하나만 빼도 이렇게 와르르르 무너지네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그래서 해줄 이야기가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온대요. 아홉 가지나요? 네. 바로 어디서 오냐면요. 어디서 열매가 막 며칠까요? 저는 언니들? 나무요. 그치. 열매는 네. 나무지. 성령 나무로. 그런데 우리 하루에서 며친대요, 이게. 우리 하루. 우리 친구들 하루가 뭔지 알아요? 바로 오늘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가 그 하루라고 해요. 근데 이 열매가 그 우리 하루에 며친대요. 어떤 열매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와, 진짜 아홉 가지네. 네, 이 모든 게 우리 하루의 열매들에 나온다고 해요. 이 중에서 만약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늘 종이컵이 와르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알려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사랑하는 열매가 생기고요.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생긴대요. 또 마음이 화평, 행복해지고요. 또 오래 참을 수 있대요. 그리고 자비로울 수 있고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니
제가 가끔 친구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막 무거운 물건도 들어주고 친구 먹을 것도 이렇게 좀 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성령의 아홉 가지 중에 사랑을 말하는 건가요? 어? 그렇죠. 그 마음이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미운 마음이 막 생길 때 안 미워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열매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아홉 가지 열매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이렇게 맺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요. 언니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볼까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일주일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무엇이었지? 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죠. 네. 그럼 우리 모두 안녕. 고민지 마. 오, 분명히. 오, 무슨 눈에. 와. 지내다가 예쁜 얼굴로 멈춰라. 예뻐. 너무 예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얼굴을 멈춰볼까요? 은찬이 못생긴 얼굴? 그래, 다시 한번. 뜨겁게 춤을 추다가 못생긴 얼굴로 멈춰라. 은찬이 탑이 아니고. 준혁이, 너무 못생겼어. 또 너무 못생겼어. 하선이 너무 예뻐한데. 시영이 못생겼어? 너무 예쁜데? 우리 이번에는 몸으로 숫자 만들기. 멈춰라. 선생님 무슨 숫자? 빨리 해봐. 자, 오케이. 고. 저기 우리. 레어만 맞은? 8. 8, 오케이. 우리 재단은 지금 무슨 숫자일까? 1. 1. 좋았어. 우리 여태까지 안 나온 거. 잘한다, 잘한다. 고양이팀. 강아지 팀이 많아지고 있어. 고양이 팀 잘하고 있어. 나도. 나야, 던지면 안 돼. 괜찮아. 넣는 거야, 이렇게. 던지게 하고 싶은데. 빨리, 강아지. 고양이 팀이 많아지나요? 강아지 팀이 많아지나? 빨리, 빨리, 빨리.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자, 고양이 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강아지 팀이 많아지는 것 같아. 강아지 팀이 많아지고 있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자, 괜찮아. 고양이 팀. 고양이 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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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아지 팀, 고양이 팀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수고했어요. 우와. 뚜뚜 때 기억나요? 뚜뚜 때? 네. 좋아. 뚜뚜. 뚜뚜 자연 내 마음. 자연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쑥쑥 자연 내 마음에 쑥쑥 자연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누나 우리 고마운 영장에 들어갈 거야. 초상권 신고하면 안 돼? 네.